언니가 궁합을 보러 오셨나요? 신랑의 사업을 보러 오셨나요? 아니면 왜이 말을 하냐면 작년 재작년 수전부터 언니가 문서에 변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변화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5년 전, 5년 전, 6년 전에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으시면서부터 언니네가 잘 나가던 집이었는데 신랑이 정말 이사주에는 신랑 사주에는 돈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손끝에서 기술을 가지고 만약에 풀어먹었으면 내가 사업가를 하더라도 아마 신랑이 웬만한 금전은 내 주머니에서 우습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들어오는 게 덩어리가 컸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경으로 봤을 때에는 많이 이게 공장이 큰 데다가 거기에서 공장의 기계 소리가 되게 시끄럽게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사신국이 됐던 뭐 한국의 웬만한 거래처가 됐든 거기에서 내 사장님, 그러니까 신랑이 그 회사에서 걸쳐서 나가는 그 물건들이었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신랑이, 3년 전부터 운이 자꾸, 하락을 해요. 운이 자꾸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신랑이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아마 주저앉는 거에 내가 두손두 발을 다 아마 털었을 거예요. 털었을 것이고, 아마 빨간 딱지들이 웬만큼 공장에 다 붙었을 거야. 근데 더 웃긴 거는 있잖아. 그 전에 잘 나갔을 때는 진짜로 지나가던 강아지도 나한테 진짜로 이렇게 꼬리를 흔들고 들어오는 수전이었을 것이고, 시댁도 만만치 않게, 우리한테 아부를 많이 떨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언니 주위에 신랑하고 언니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로 느껴져요. 진짜? 정말 있잖아. 1,000원짜리 하나라도 보이지가 않는 걸로 느껴져요. 응? 왜? 이상하게 이상하게 3, 4년 전에 인동법도 난 걸로 들어오고 또 무슨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 걸로도 들어오고 뭐 건든 걸로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안전히 운이 바닥을 쳤어요. 완전히. 그러면서 아마 신랑이 어떻게 버티고 살았을까? 올해는 아마 신랑이 죽고 싶은 말을 언니한테 꽤 많이 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온 거예요. 지금 공장 했었는데 완전히 망하다시피 폐업 상태고 그렇게 단절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으니까 저는 빨리 재기를 하고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운이 도대체 들어오는 건지 운이 안 맞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왔어요. 아까 전에 내가 전 봤을 때 언니네 공장에 정말 겪지 말아야 될 거를 많이 겪은 걸로 들어오거든요. 화재가 나면서 거기에서 조금 사람이 좀 문제가 돼 있었던 걸로 들어오고 바닥을 다 뜯어 고쳤는지 아니면 기둥을 조금 뭘 고쳤는지 그러면서 신랑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용하지만 그거에 희생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희생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인동법이 났다라는 게그 말이고 상문지기가 났다는 게그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갔지만 그 사람한테는 뭐 보상을 해줬지만 그래도 운기를 봤을 때는 신랑이 그 운을 덤팅이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랑이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그러면 제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직원분이 돌아가셨어요. 그쵸. 보험처리 다 하고 했는데 그럼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안 좋은 기운이 전 신랑한테 온 거예요? 당연하죠.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화재도 났기 때문에 화재에서 그 하덕의 벌전도 있었고 이렇게 이 건물에서 이게 뭐 소리 나는 거 예를 들어서 다 뜯어 고치고 뭐 엎어 제끼고 그래서 거기에서 동터가 났기 때문에 신랑이 죽지 않고서 살아있는 건 용하지만 아마 내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 건강적인으로 많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신랑한테 또 다시 운을 느껴보면 사주를 느껴보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옛날처럼 재기는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댁이나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나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만큼의 재기는 다시 올라와요. 그게 언제냐면요. 그 혼을 조금 달래주고 거기 사람을 조금 달래주고 난 다음에 내가 주저앉은 운을 받아서 다시 이 하던 일을 재개를 한다면 3년을 죽기 살기로 만약에 다시 언니하고 신랑하고 만약에 올라온다 하면 3년 안에 언니는 신랑은 웬만한 회사는 차려요. 지금 시댁도 다 진짜 잘했었거든요. 저희가 다 뭐 잘 버니까 다 해드리고.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도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남편도 지금 제정신 못 차리고 아니 시부모님이 너무 냉담하게 하시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속상하고 솔직히 우리 잘 되면 뭐 저희한테 다시 손 벌리고 주변에 등 돌린 사람들이 그런 거 하셨는데 전 지금 그런 마음조차도 없고 너무 진짜 괘씸하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 선생님 말씀은 돌아가신 우리 직원분을 좀 이렇게 영혼 같은 걸 잘 달래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놓고 나면은 신랑이 옛날처럼 재기는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옆에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네 그러면서 배 아파할 일이 뚜렷하게 있고 언니가 사업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주에. 그리고 돈복도 가지고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면 언니가 신랑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주춤하지만 언니가 옆에서 케어를 해서 같이 올라온다 하면 분명히 신랑 운과 언니 운을 끌어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3년 안짝으로 보면 3년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시 재기를 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다시 신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성의 표시를 할 일이 뚜렷하게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신랑을 다시 사신국이 됐던 뭐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다시 사람을 알릴 일이 뚜렷하게 있다. 신랑 이름 석자를.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신랑은 성공해요. 아,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성공해놓고 난 다음에 시댁한테 가서 큰 소리를 치세요. 버린 만큼의 언니네는 오뚜기처럼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니네가 다시 시댁에 큰 소리를 칠 일이 있어. 죽지 않고 사르셔도 돼요. 알겠죠?